한 남자를 낚아채고 농락하며 구타하는 조폭들. 조폭 대장은 자백을 강요하고 작년 5월 9일 네가 한 일 여기다 다 써. 남자가 불응하자 묶어라. 자비 없이 팔다리를 묶고 여자 조직원이 곤봉으로 때리길 망설이는데 이때 보스가 곤봉을 뺏고 꽈추를 때리며 자백을 받아내죠. 그래, 진작 이렇게 쓰지. 이 조폭들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영화 1:1 리뷰 시작합니다. 미행을 당하고 있는 여학생 민주. 황급히 도망치는데 내복해 있던 다른 한 명에게 붙잡히고 남자들은 민주의 입과 눈을 가려 끔찍하게 살해하곤. 민주가 죽자 상부에 보고를 올리는데 수고했어. 보고는 한 단계씩 높은 사람에게 올라가고 그래, 이제 됐어. 이들의 임무가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리고 약 1년 뒤 민주를 직접 죽였던 오현은 여자친구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오빠는 무슨 일 하는지 말을 하네. 이때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자 아, 좀 똑바로 못해요? 한참을 갈구고 나서야 뭐 다 말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만 가보세요. 애인이 직원을 보내고 데이트를 마치는데 혼자 담배를 피우던 그때 웬 군인들이 차를 막아서고 뭐야 아저씨들. 오현을 부르는데 오현? 그런데 살벌하게 구타당하는 오현. 과거 느낌의 군부대로 끌려오는데 자신들을 그림자라 부르는 이들. 오현은 이들에 의해 취소실로 끌려오고 그림자들의 리더가 오현 다짜고짜 뺨을 치며 작년 5월 9일 기억하지? 그날의 증거사진을 들이밀고 그때 네가 한 일들 여기다 다 써. 진술을 강요하는데 책임자 불러. 더 높은 사람 없어. 없어. 진술을 거부하자 물고문이 시작되고 한쪽에선 고문 도구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거짓으로 적어내는 오현. 그런데 거짓이 탄로나고 이렇게 너 나하고 장난치는 거야? 중상을 입고 나서야 제대로 된 진술서를 쓰고 피로 얼룩진 지상을 찍는데 이거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냐는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켜서 했다는 오현. 너도 지시하는 자리를 올라가면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마지막 경고를 끝으로 오늘 있었던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 알았어! 길가에 버려지는데 힘겹게 차에 오른 오현은 후회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요원 이세. 자기 왜 안 먹고 보기만 해? 나 먼저 들어갈게. 그날 일을 반성하는 듯 종교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납치를 당하는 이세. 웬 조폭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갑자기 조폭이 된 그림자들. 네가 정이세야? 오현에게 그랬듯 진술을 강요하고 작년 5월 9일 네가 한 일 여기다 다 써. 진술을 거부하자 묶어라. 몸을 찢는 고문을 가하는데 야, 비겨. 이세가 생각보다 잘 버티자 독한 새끼 역기적인 고문을 추가합니다. 꽈추 고문을 시작하는 여그림자. 더 이상 때리길 주저하던 그때 뭐하냐 씨. 리더가 무자비하게 고문을 이어가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진술하는 이세. 그래, 진작 이렇게 쓰지. 피로 불던 지장을 받고 너도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오현에게 했던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뻔뻔한 식. 이세는 그날 일을 반성하고 있었고 울어? 야, 이 새끼 치워. 차에 오른 이세는 여보, 내가 다 미안했어. 아내와의 통화를 끝으로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은거 생활을 하던 오현이 이세의 사망을 알게 되자 그림자들의 뒤를 캐기로 하는데 붙잡힌 마지막 행동 요원 지하. 네가 책임져요? 잡아. 망치로 고문을 가하는데 강도 높은 고문 끝에 그만하고! 자백을 받아내긴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잠에서 못 보고 있어. 그림자들이 저 정도 안 하면 자백하겠어? 우리를 우습게 알지? 분열 조짐을 보입니다. 드디어 풀려난 지하. 여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날 일과 지금이 괴로운 듯 묻지마! 묻지마! 연신 절규를 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던 오현이 여보 왜 그래? 다음 타겟이 누가 될지를 예상하며 추적을 이어갑니다. 팀장을 납치하는 그림자들. 그림자들은 군인이 돼 있었는데 상자에 넣은 팀장이 밀실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군기가 사라지죠. 조이! 열어! 팀장을 꺼내는 리더. 작년 5월 9일
당신 한 일 여기다 다 적어. 팀장이 반항하자 그날 일 왜 알고 싶어해? 시작해. 이번엔 야투병을 쓰고 불까? 구타를 이어가며 따님이 이쁘네. 가족으로 협박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고 마치 퇴근하듯 밤이 누구야? 진호성이라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으며 야 다들 됐지? 가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사는 곳은 평범하거나 혹은 못 사는 곳이었고 몰래 아지트로 잠입한 오현은 그림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완전 쉬었네. 그들은 사실 비정규직 직원이거나 진짜 일주일만 빚에 쫓기거나 돈 주지 마세요 불 안 나요 사기로 집을 잃은 약자들이었고 그림자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를 풀고 있었던 것이죠. 정황을 알게 된 오현 세상에 불만 많은 무능한 인간들입니다. 지하에게 보복을 제안하는데 우릴 납치해서 열등감을 해소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지하는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 살았어. 보복을 거절합니다. 선배님! 팀장 위 부장을 납치한 그림자들 납치로 소리야! 다 퇴직다! 이번에는 전기고문은 신경이 썩는 거야. 전기고문을 가하는데 빨리 자백하는 부장 솔직히 한번 말해봐. 당신이 한 짓 어떻게 생각해? 모두 다 잘 살자고 한 거요.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든 신념을 갖고 한 일이요! 그 발언은 리더를 자극했고 또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럴 거다. 그래. 구타하는 리더와 말리는 그림자들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너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이 활동 자체에 대한 저 새끼들 깨닫게 할 다른 방법 있어? 저놈들도 불쌍해. 반대 여론이 생겨납니다. 브리핑을 하는 리더 이제 두 명 남았어. 국정원으로 위장해 장군을 납치하고 계급장을 지우며 모욕을 주는데 30년 동안 나라만 위해서 희생했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장군 당신 부정한 군인이야. 약으로 고문을 시작하고 올려. 신념이 강하던 장군도 올려. 고문 앞에서 굴복하는데 이때 여 그림자가 종이를 빼버리자 이런다고 세상은 안 변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군은 빠르게 눈치채고 너희들 누구야? 리더는 총과 사진을 들이밀며 잘했어 잘못했어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잘했어! 진짜 총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자 아닌데 왜 네 총만 진짜야? 신뢰를 완전 잃고 하나둘씩 활동을 관두기 시작했죠. 집 없이 벙커에서 살고 있는 리더 한 스님이 찾아와선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받아 마시는데 화학해병대 근무하던 김형민이 아니야? 후임을 알아본 리더 나 마해병이야 기억나? 그런데 절 많이 때리셨죠. 리더 또한 누군가에겐 가해자였고 늦었지만 미안하다. 사과를 받은 스님은 리더를 용서합니다. 어느덧 넷밖에 안 남은 그림자들 총책 변호구를 미화원으로 위장해 납치하고 나도 왜 이러는 거야? 죽은 민주의 사진을 보여준 후 민주의 또 다른 사진을 꺼내는데 리더는 사실 민주의 아버지였죠.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한 거야? 고문을 시작하는 리더 전기 고문까지 추가하며 또 한 명이 죽게 생기자 다른 그림자들이 제지하는데 이 새끼야! 리더가 완전히 폭주하자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만 못하겠어 그림자들은 포기를 선언하고 리더를 감금하는데 이 정도 사는 것도 어디야 북한 같은 데도 있는데 상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언가 깨달은 리더 미꾸라지마 있는 어항에는 미꾸라지들이 오래 못 살아 포식자 가물치가 미꾸라지들을 위협했을 때 미꾸라지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오히려 미꾸라지들이 건강해진다는 리더의 설명 그래 저 사람이 그런 가물치야 난 가물치 역할을 했을 뿐이야 자신을 가물치라 인정하는 오구 도와줘요 가물치의 도움 요청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흔들리는 그림자들 우리 변호구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배신자 새끼! 젊은 그림자가 상황을 정리하고 리더를 풀어주는데 제가 죽일게요 그만해! 리더는 그림자를 제지하고 그만 가족한테로 돌아가 모든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악에 바친 오현이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변호구를 살해하며 오현은 또 다른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들의 복장은 조폭이나 군인 등 언제나 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장하여 보복을 실행하는데요. 마지막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한 것은 최고 권력자를 쓰레기 마냥 처리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민주를 살해하고 이를 지시한 사람들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거나 나름 신념대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한 리더가 사람들을 모아 보복을 자행하고 자백을 받아내는데요. 일부 사람들에겐 효과가 있었지만 폭력으로 받아낸 자백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듯 이미 반성하고 있던 사람을 자살시키거나 오형 같은 또 다른 복수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리더가 후임을 구타했다는 내용을 통해 옳다고 믿었던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0일이라는 짧은 촬영 기간 때문인지 완성도가 부족하고 마치 영화보단 연극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영화 찾아보실 분들은 이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1:1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